이재명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은 무조건 2월 중에는 구속영장을 친다. 네. 불구속 기소 없다. 이런 방침을 확고히 세워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소환 조사는 끝났고요. 2차 소환 조사를 지금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자기는 평일에는 못 가겠다. 뭐 주말에 가겠다. 일요일에 가겠다 해가지고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든 내주, 이번 주는 또 4일날 주말에 또 집회하니까 다음 주라 하고 나면 결국 2월 중순쯤 하면은 이제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오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늦어도 2월 말쯤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 체포영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거 노웅래하고는 다르다. 거기는 이제 뭐 뭐라고 합니까? 동병상련이랄까? 근데 이거 이재명은 정치적 이해가 확 갈리잖아요. 저 자칫하다 민주당이 망하는 거죠. 고민쟁이가 벌써 얘기를 했대, 그 족쇄가. 고민쟁이가 고민 안 하고 원래 말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거는 좀 고민하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 동의안 요청 오면은 가결이다, 부결이다, 지금 단언할 수가 없다. 사실 맞는 얘기죠.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이재명 죄명이 뭐, 골프로 말하면 18홀, 한 18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저 부결시킬 건가요? 그러다 보면 내년 총선 있는데 당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결이 아니라 이게 이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요. 너 있을 때 네가 개인적인 거 아니야? 경기지사할 때 민주당 대표하기 전에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래서 가결될 가능성도 지금 차츰차츰 높아지는 게 민주당도 친명계, 비명계가 있는데 친 이재명이 아닌, 골수 이재명이 아닌 중도파나 비 이재명계가 볼 때는 자칫하다가 당이 같이 침몰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저 부결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지금 아직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부결 가능성은 높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가결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는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1월 31일 비공개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 결과를 단언할 수가 없다. 우리 원내 지도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박홍근이까지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99석이거든요. 한 석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115석이니까 150석만 돼야 하는데 35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당 같은 데서 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저쪽에서 한 29명, 한 30여 명만 이탈하면은 지금 그렇죠. 저 민주당의 길,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30여 명 아닙니까? 골수, 그렇죠. 파명, 비명 사람들, 중도. 홍영표 의원이 그랬대요. 당이 단결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단일대우로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으면 난리 법석이 났을 때 지금 아주 입딱덜 다물고 있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있는 데서 사실은 비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이낙연 개도 만만치 않게 있고 정세균 그렇죠. 개도 있고 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구체적으로 넘어와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또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거. 그런 것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고 그거 다 이제 언론한테 해서 보도가 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민정이가 대안이 누가 당대표가 차기에 대야 할지가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쟁이까지도 거기는 고민 정도 고민하는 거예요. 야, 누가 당대표가 되나? 어느 줄에서야 하나? 그거 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뭐,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이가 저렇게 이 가결 이런 논란 속에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꾸 장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장외로. 이재명이가 이제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장외투쟁, 하나는 원내투쟁해갖고,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특검. 그렇죠. 이걸 지금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재명이가 저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그 장외투쟁 지금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장외 이 추운데 이 국민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자기에 대한 수사, 개인 비리 수사한다는 것 같고 장외로 나간다? 무슨 대의명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무슨, 그리고 또 중도층들이 그 관심이나 있겠어요? 국민들도 거기다 관심 또 없어요. 파란 옷 입고 오래요. 또 드레스 코드까지 정했어요. 무슨 드레스. 크리스마스 저 파티입니까? 총동원령 예. 내렸다면서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뭐 저는 한두 번은 데리라고 봐요. 뭐 전국에서 또 버스 타고 오겠지만 이것도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촛불 때도 저 민노총 이런 데서 돈 많이 댔습니다. 그 버스비 밥값 뭐 일당도 줘야 되고 돈 많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장외 집회도 그렇고 이상민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그게 말이 좀 됩니까? 김건희 여사 그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참 물고 늘어져도 너무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사나이들끼리 남자끼리 권총 빼서 지가 죽거나 하여튼 사나이들이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마누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저는 옛날 로마 때 카토라고 그 줄리어스 시저랑 내전 때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졌어요. 그 죽기 전에 자살하면서 시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 가족하고 내 마누라 좀잘좀 건사 좀 해줘라 하고 자살해요. 근데 시저가 큰 인물이 자기 자식처럼 또 돌봐줬어요. 예, 그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사나이들끼리의 승부가 돼야지 꼭 마누라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비겁하고 쪼자른 거죠, 쪼자. 김건희 여사가 해야 얼마나 했겠어요. 안할 말로 아직 재판 결과 나온 것도 없지만 예? 주가 조작이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무슨 나라를 흔든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짜잘한 거죠, 짜잘해.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네 마누라도 그래.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뭐애 안고 찍으면 뭐 오드리 헵번 흉내를 냈느니 빈곤 포르노라고 예, 장경태 군복 그랬죠. 입으면은 뭐 튀려고 했다는데 우리도 고 박사님이나 저나 전방 시찰 전방 가봤지만 가면 다 군복을 다 입히잖아요. 군복 입고 철모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북한에서 저격수가 사복 입은 사람 보고 쏠 수도 있는데요. 어디 그러니까요. 가나 군복 입은 건 필수인데 박지원 국정원장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거 군복 입은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 김영숙이도 예, 입었더구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말도 안 입었잖아요.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특정 여성을 저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하면은 이게 자꾸 이제 역풍이 봅니다. 요새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기가 자꾸 높아져요. 그럼요. 예, 자꾸 그런다고 높아져요. 예, 우리 집에서도 김건희 여사 텔레비에 나오면은 아, 좀 크게 틀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 보기 좋다 이거예요. 옛날 김정숙 나오면 아우, 저 호박 또 나온다고 테레비 끄라고 그랬거든요.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변의 심리 아닌가. 너무 두드리고 너무 비겁하게 뒤통수 치니까 역풍이 자꾸 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 해봤자 법사위 문턱을 못 넘어요. 거기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도 11명이 하는데 민주당이 10명이거든요. 그러면 전해처럼 무소속이라든가 민영배 같은 사람 동원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고 거기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아닌 사람이 조정은 의원이라고 아주 그 괜찮은 의원입니다. 시대전환에 시대전환. 특검 반대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저 방송을 같이 좀몇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시대전환 조정훈 정도만 됐으면 걱정이 없겠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의식이 있고 올바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뭐 나이도 어리지만 내 어깨 두드려줬어요. 너 잘해라. 하고, 그래서 사실상 뭐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인 이런 제스처 쇼를 하느라고 내세우는 거고
이번에 또 장외투쟁이라든가 이런 네. 데 대해서도 비명이라든가 지난번 그 민주당의 길, 이 네. 사람들 그 세미나하고 저녁 밥 먹었는데 거기서 그냥 불만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키지 않는다. 네. 민생 이슈도 아닌데 무슨 장외투쟁이냐. 말도 안 그래갖고 되죠. 볼멘 소리가 지금 예. 말은 못하고 네. 뒤에서 그냥 부글부글 하는데 그걸 누르기 위해서 철엄회가 지금 앞장서갖고 무슨 국회에서 밤새 논성을 했다야 뭐 토론했다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최강욱이를 원내대표로 내세워야 한다 뭐 이랬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오찬 좀한게 효과가 처음에 이름을 바꿔야 돼요. 꼴통회라고. 예? 그렇네. 꼴통회라고. 지금 뭐가 왜 집회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재명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 문재인 때 하던 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 이거죠. 빨리 그만두지 않고.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저 사실상 좌장인 최강욱이 이 인간도 이거 사실은 국회의원 박탈 끝났어요. 아니, 대법까지 그런데, 가니까 이거 아직 있는 거지. 이 법원에서 이런 예. 것은 빨리 좀 재판을 해 주지.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까지는 저렇게 활동하게 하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서울시 교육감 조의원 같은 것도 임기 다다 채우는 거 유죄 받아도 임기 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윤미향이는 또 뭡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은 대법 판결을요, 6개월 내에 저는 끝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6개월 예, 내에. 그래서 맞아요. 쫓아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 다 즐기는 거예요. 조 의원 봐요. 유죄 판결 나왔는데 삐식삐식 웃잖아요. 그러니까 예. 웃기네, 이런 시가 아닙니까? 과거에도 유죄 판결 나왔는데 임기 다 채웠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사실은 떨어질 건데, 보수 저 후보들이 또 서너 놈이나 나와가지고 지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조 예. 의원 또 시켰는데 또 걸렸어요. 근데 임기 또 채웁니다. 그렇게 되어 이게 있잖아요. 3년 다 채우고 나서 뭐 지체된 재판에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도 좀 정신 차려야지. 이재명 방탄 때문에 저렇게 나서면 이재명한테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민주당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민주당 결국 당 쪼개진다고 봐요. 친 그래서 이재명, 비 이재명. 이게 쪼개진다고 봐요. 그럴 예. 수밖에 없지 네. 않겠나. 박지원이는 뭐 보수 신당이 생긴다고 또 하고 있던데. 박지원은 저는 약간 노망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 얘기나 막 하더라고요. 아무 얘기나 막 해. 근데 그걸 또뭐 KBS나 이게 좌파 방송들이 그걸 또 신난다고 또 델다가 말 시켜요. 계속 시켜요. 예. 쟤네는 피의자 신분이면 예.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인데도 그렇게 시킨 거전 말이 안 방송 된다고 출연을 봐요. 안 예. 시켰거든요. 딱 그렇죠. 끊었다고. 근데 지금 그것도 없었죠. 그런 관행도. 당연히 끊어야죠. 피의자가 지금 자기 수사받는데, 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KBS나 이런 좌파, 공영 좌파 방송은 그걸 또 신난다고 틀어주고 있어요. 아주 생중계 하고 아니, 내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박지원 얘기하면서. 생중계 하고 근데 있어요. 피의자, 예를 들면 그런 피의자 입건만 돼도 함부로 방송에 국민의 전파는 공공재거든요. 그렇게 공공재지요. 시청료 받아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에 관한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의 양식, 소양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방송개혁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 언론 큰일 났어요. 네. 아무튼 뭐 민주당이 폭망을 하든 어찌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이 민주당이 쪼개지는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게 잘못 치더면은 쪼개지도 않고 싸우면서 제2조국 사태가 돼갖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결국 제2조국 사태 되면은 사실은 이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계속 내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뭐 꽃놀이 배죠, 뭐. 예, 뭐 예. 협치가 안 돼가지고 국정이 그렇죠.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있지만 정치적 특실로 보면은 제2조국 사태로 가는 게 좋기는 좋죠. 그렇죠. 지금 뭐 조국 사태라는 게 뭡니까? 조국 개인 비리, 예? 자기 자녀 입학을 위해서 그 서류 조작하고, 뭐, 그 주식 투자, 내부자 거래 투자하고, 뭐, 웅동학원인가, 뭐, 장난치고, 이런 개인 비리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정권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친조국, 반조국, 광화문에서는 조국 나가라고, 서초동에서는 조국 옹호 시위가 벌어져서 국론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조국 때문에. 그럼 문재인이가 원흉이거든요. 그럼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 그게 문재인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뛰는 건 제2의 조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이재명 개인 비리인데 모든 게 대장동부터 성남 FC부터 대북 송금부터 개인 비리인데 민주당이 나서는 거예요.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민주당 망하는 거죠, 뭐. 예. 어쨌든 2월 달에는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리 정치권이 그렇죠. 지각변동을 일으킬 사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요. 사필 규정의 달이 2월이 될것 같고요. 제가 어제 어느 심리학자를 만났는데, 이재명 구속되면은 저 사람의 이 인품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곱게 안 들어갈 거다.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의 심리는 특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이나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2월 전국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